좀 양쪽을 맞춰주고 이 골반 장골 능선이 한쪽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을 맞춰서 네. 이 골반 밸런스가 빨리 좀 잡힐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자, 몸은 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하고 밑에 다리만 이렇게 좀 그렇죠. 이렇게 해서 몸에 힘을 쫙 뺄게요. 힘을 빼고 자, 숨을 후 내쉬면서 이렇게 몸이 쭉 자, 아, 다리를 잡아 빼서 맞추시는 겁니까? 네, 지금 덜컹하는 느낌이 났을 거예요. 뼈가 이렇게 나왔다가 제자리 찾아 딱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덜컹하는 느낌을 느꼈을 건데 느꼈습니까? 한번 여기다 손을 한번 대고 계셔보시겠어요? 엄청 놀랄 것 같아요. 편안하게 몸에 힘을 쫙 빼고 자 이렇게 후 내쉬면서 몸에 힘 쭉. 오! 아, 지금 덜컥하는 느낌 있으셨죠? 전 어떤 느낌이냐면 한 2, 3cm가 그냥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네. 뼈와 뼈 사이가 확 열리는 느낌? 네. 그 동안에 실제 뼈 길이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골반 변형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다 제자리 찾아 돌아가면서 이제 맞춰지는 상황입니다. 그거를 한 10번만 반복하겠습니다. 자. 힘을 편안하게 쭉 빼고 너무 안전해. 옛날에 그 부모님이 다리 길어지라고 많이 해주셨죠. 어릴 때 해주셨다 그거 생각나요. 어우 제 몸이 다 시원하네요 지금. 아유 진짜. 네. 그러다 골반이 빠진 적은 없나요 선생님? 아, 이 다리뼈와 골반뼈를 연결시켜주는 그 인대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뭐 다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. 아, 안심하고 빼는구나. 하지만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거는 흉내는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거의 줄다리기 수준인데. 그러니까. 자. 해보시죠.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쭉 힘을 쭉 빼시고. 좋습니다. 오. 아유. 너무 좋고 너무 좋겠다. 진짜 너무 시원해. 이게 쭉쭉 펴지는. 아 갑자기 입, 갑자기 말이 터졌어. 예예. 갑자기 입이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또 누워보실게요. 해도 네, 몸이 쭉 늘어나듯이. 40g 똑같아. 그러니? 힘을 더 쭉 빼고. 이게 빨리 했어. 지금은 이제 발목의 위치가 좀 교정이 된 거예요. 발목도 양쪽 다리가 달라져 있었다가. 더 좋아질 거예요? 아팠어요? 빼고요. 아니요, 시원했어요. 아니요, 시원했어요. 시원했구나. 아, 지금 발목, 무릎, 고관절까지 쫙 이렇게 일렬로 네네. 추는. 좋습니다. 저절로. 막 소리가 나네. 힘을 쭉 빼고요. 후 내쉬면서. 오, 되게 시원하다. 시원해. 시원해 보여. 내가 다 시원하다. 들어간다. 아픕니까? 시원해요. 시원해요. 자, 아직 좀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. 네. 에이, 설마. 잠깐 했는데. 여기가 이제 골반뼈 시작이고요. 네. 그 뒤를 따라서 고대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지금 이 높았던 부분 뼈들이 상당히 지금 내려와 있는. 내려와 있는. 골반뼈의 위치는 이렇게 정상 위치로 더 정렬이 되는 거예요. 네.